자, 이제 수정 처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처리하려면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 라이트 서비스 정도 해당되는 것을 이제 라이트 서비스 복사하시고요. 붙여넣기 하세요. 인서트하고 업데이트는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라이트 대신에 업데이트 서비스라고 좀 쳐주시고 엔터 치세요. 그리고 업데이트 서비스를 반드시 더블 클릭해서 엽니다. 더블 클릭해서 업데이트 서비스인 거 확인해 주시고요. 이쪽에 여기 라이트 서비스에 리스트가 들어가 있는데 리스트는 지워야죠. 리스트가 지워지고 지우시고 저장. 지우고 저장. 네. 하시고 업데이트 서비스에서도 여기 리스트 필요 없는 리스트가 들어가 있는데 필요한 리스트는 좀 지워주세요. 플러스 누르시면 확장시켜서 좀 지워주시고 되시겠죠? 예, 업데이트 서비스고요. 지금 클래스 업데이트 서비스 확인해 주시고요. 타입은 인티저가 나옵니다. 서비스 메소드 하시고 여기 부유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부유로 캐스팅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메소드 이름을 업데이트로 쓰면 되죠. 업데이트 쿼리는 업데이트 쿼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고 현재 없기 때문에 빨간 줄 납니다. 되시겠죠? 메소드 이름을 업데이트를 이용해서 이제 얘를 수정하는 거죠. 얘는 수정 쿼리, 수정 쿼리를 실행해서 수정 쿼리를 실행해서 데이터 처리를 하는 거죠. 데이터 처리 처리를 한다. 리턴하는 건 인티저가 리턴됩니다. 되셨죠? 네. 정도. 그 DAO 처리 뭐 이거 DAO에서 뭐를 그러니까 DAO 처리는 이제 이거 이 정도 두 줄 정도만 돼 있으면 되겠네요. 자, 메소드도 그 라이트 메소드, 라이트 메소드에 해당되는 것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하면 거의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대신에 이제 그 업데이트가 됐냐 안 됐냐 이런 걸 하셔야 되니까 increase 정도가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아요. increase 그 얘가 조건이 됐다 안 됐다에 따라서 뭔가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DAO 갑니다. 보드 DAO 다 이제 여기 글 등록한 라이트 접으세요. 접으시고 지금 다 접었죠. 접어가지고 이제 여기 한 개 한 줄밖에 이렇게 안 보이지만 이게 엄청나게 줄이 많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 중에 increase 1 증가 복사하세요. 1 증가 복사하시고요. 등록 처리하는 밑으로 내려가세요. 비어있는 공간에다 클릭해 주시고요. 거기다 붙여넣기 하십니다. 붙여넣기 해주시고 여기가 4번 글 수정 처리를 하러 가는 거예요. 수정 처리 지금 하는 것은 이제 수정 처리니까 업데이트 메소드를 처리할 거고요. 여기다 업데이트라고 써주세요. 업데이트 리턴 타입은 인티저고요. int 인티저라고 대문자로 써도 되고 int라고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으시고 받는 거는 보드 부여가 넘어와요. 보드 부여 그거 넘어와서 부여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한다. 되셨습니까? 네, 요 메소드 이름이나 이런 것 좀 바꿔주세요. 되시겠죠? 예, DB 연결을 하셔야 되고요. 1, 2번. 그 다음에 SQL은 리스트가 아니라 업데이트. 저희가 업데이트 하니까 업데이트로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여기다가 인크리저 쓰셔야 되고, 업데이트를 컨트롤 키 꽉 누르고 클릭해 보시면 물음표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입니다. 타이틀, 컨텐츠, 라이터, 넘버, 패스워드. 이 순서도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외우고 계셔서 여기다가 씁니다. 맨 처음에 세팅할 게 스트링 타입으로 저희가 PSTMT 점 쓰시고요. set string string 터 PS인데 PA 이런 PSTMT 점 set string string 타입으로 string 타입으로 첫 번째 물음표 얘는 부여의 타이틀이죠. 점 다음에 get 타이틀 타이틀을 가져와서 세팅한다. 1, 2, 3까지는 스트링입니다. 세 스트링이 하나, 둘, 셋 스트링. 그 다음에 넘버는 이렇게 롱 타입이고요. 패스워드 스트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스트링, 롱 스트링입니다. 됐죠? 예. 그 다음 순서 번호 꼭 이렇게 고치셔야 돼요. 1번, 2번. 요거 안 고치셔가지고 이상하게 되시는 분이 많으세요. 3번, 4번, 그 다음에 5번. 됐죠? 이렇게 순서 번호가 안 맞으면 이게 인덱스 번호라고 얘기를 해서 인덱스에 해당되는 순서 번호에 해당되는 게 현재 뭐가 부족합니다. 안 맞습니다. 뭐 그러면서 오류를 막 뱉어내요. 그래서 이런 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 쓰시고 그 다음에 타이틀 두 번째가 컨텐츠입니다. 컨텐츠
세 번째가 라이터, 라이터. 네 번째가 부여.get 넘버, 넘버이고요. 마지막이 패스워드입니다. pw. 되었죠? 이렇게 해서 오류 없이 다 세팅이 되도록 만들어주신다. 되셨나요? 수정하면 뭐가 된다? 업데이트. 됐죠? 그렇게 0이 되면 수정, 1이 되면 수정이 된 거고요. 0이 되면 수정이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라서. 이러면 이제 예외가 발생한 거고요. 글번호나 빌번호가 맞지 않는 거죠. 아시겠죠? 빌번호나, 글번호나 빌번호, 글번호나 비밀번호, 비밀번호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요. 정보를 확인, 다시 확인해야 되겠다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되셨나요? 예. 수정 처리는 했으나, 수정 처리를 했어요. 수정 처리가 수정이 안 됐어요. 수정이 안 됐다는 빌번호나 글번호나 빌번호가 맞지 않은 경우가, 정상 처리가 됐으나 수정이 안 된 경우에요. 아시겠죠? 수정이 안 됐으면 이제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예외 처리로 처리를 했습니다. 예외 처리. 되시겠죠? 네. 예외 처리를 안 하시고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예외 처리를 일단 하는 걸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외 처리, 예외 발생이라고 있으면 얘가 0보다 커서 크거나 같으면 있으면 그걸 그대로 넘기고 없으면 이렇게 하시는데 뭘 하다가 오류 난 거예요? 글 등록. 게시판 글 등록 DB 처리 중 예외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메시지만 조금씩 바꾸면 되죠. 적당하게. 됐죠? 그리고 닫기 하시면 됩니다. 끝났어요. 야, 이거 몇 분 만에 다 끝나버리네. 환장하죠? 자, 1, 2, 3, 4, 5, 6, 7은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처리 결과 리턴하는 걸로 쓰시고 여기는 이제 그 업데이트 메소드의 끝입니다. 업데이트 메소드의 끝. 리절트에서 리절트를 넘깁니다. 예, 맞고요. 예, 1, 2, 3, 4, 5, 6, 7을 잘 생각해 보시고 데이터 세팅하는 거 이런 거 신경 물음표랑 매칭 잘 되게 세팅해 주셔야 되고요. 그 예에 맞춰서 요걸 쓰려고 타이틀 컨텐츠 라이터 넘버 패스워드를 받는 프로그램을 컨트롤러에 짜시는 거예요. 이거랑 맞춰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안 맞추면 안 됩니다. 쿼리를 실행하려고 DB도 그 달라고 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서비스에서 업데이트 서비스에서 이렇게 메소드 호출해 가지고 한 게 오류가 없었죠? 오류 없이 잘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드 컨트롤러, 보드 컨트롤러에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수정하러 갑니다. 여기 DB 처리 업데이트 서비스가 필요해요. new 하시면 되는데 execute 점 실행합니다. 여기다가 new 보드 업데이트 서비스 넘기는 거는 업데이트 부여, 업데이트 부여를 넘겨서 사용해 보세요. 세미콜론. 되시겠죠? 예, 수정이 다 된 빌번호가 담겨져 있는 업데이트 부여를 넘겨서 처리하도록 만든다.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테스팅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요. 야, 이거 DAO 짜는데 몇 분밖에 안 걸려있지. 선생님, 맨 처음에 짤 때는 그냥 뭐 하루 맨종일 짜는 것 같더니. 실행해보겠습니다. 컨트롤 F11 눌러서 실행해주시고, 일반 게시판입니다. 3번 쓰시고요. 저희가 글 수정 4번 할 거고, 1번을 할 거예요. 데이터 가져서 뿌려주죠? 지금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거를 한글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고요. 그 한글 자바입니다. 엔터. 그리고 내용도 좀 바꿀게요. 내용도 프로그램이라고 한글로 쓰시고요. 그럼 여기 한글로 여기 바뀌어 있는데, 요거는 내부적으로만 바뀐 거고, DB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아시겠죠? DB 처리를 완료하려면 0번을 넣어서 수정 완료를 하세요. 0번. 엔터 치시면, 빌번 입력하세요. 입력을 합니다. 맞게 입력을 하시면 지금 여기 서비스 업데이트 서비스가 했고요. 여기 결과가 1로 해서 수정이 됐어요. 수정이 되는지 알려면 글보기 2번 1번 보여달라고 하시면 여기 1번이 여기 한글로 되어 있는 걸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네, 글보기를 해서 바꾼 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되시겠죠? 취소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글 수정인데 4번, 글 수정인데 1번을 수정할 건데 지금 제목을 영문으로 다시 잡아라고 쓰자. 그리고 9번을 눌러서 수정 취소를 하시면 이게 수정이 취소됐고요. 그 글보기를 이용해서 1번을 다시 보시면 영문이 아니라 한글로 그대로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수정 취소, 취소를 하면 실제로 수정이, 수정이 되시면 안 돼요. 안 되고, 이제 이렇게 수정이 돼야 말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되셨나요? 예.